실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거를 지금 반영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딱히 그렇다고 뭘 얘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장세. 먹고 사는 거에는 돈 쓴다. 거기서 가격도 올리다 보니까 음식료를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다. 거래 정지 쪽으로 바라봤던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위메이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 자, 미국 시장 이야기 들어가죠. 일단 미국 증시 좀 그러네요. 또 보고 있으면은 기준선 이탈했습니다. 네. 네. 이게 이탈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준선 이탈하고 한 3일 정도 안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어제부터 이탈이 시도가 됐으니까 나스닥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돌아서야 됩니다. 못 돌아서면은 그냥 또 저 밑으로 쭉 처지는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썩 달갑지만은 않은 미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요즘 보면 되게 특이해요. 미국 증시에서 이것 때문에 하락한다라는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매일 떨어지는 이유가 달라. 며칠 전에는 네.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다시 그 소비 심리, 그러니까 네.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자극에 대한 걱정. 네. 어제는 뭐였죠? 어제는 리세션에 대한 걱정. 네. 오늘도 리세션, 오늘은 푸틴 얘기도 좀 나오고 핵무기. 그렇습니다. 내일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까 되게 궁금해요. 아마 기사 쓰시는 분들도 지금 고민될 거예요.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다. 근데 지수는 밀리는데 뭐 이럴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슬슬 다가올 거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실물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이거를 좀 반영이 돼가고 있다 보니까 딱히 그렇다고 뭘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장세. 거기다가 어제 딱 두 가지는 뭐 다우는 막판에 조금 선전했다고 하더라도 막판에 선전한 건 뭐 그런 거죠. 어제 보니까 캠벨 수프 좋아하십니까 혹시 임 대표님? 아니요. 치킨 수프, 캠벨 수프. 아, 제 그 한때 고쪽 지역에 살았을 때 그걸로 연명하던 제 거기다가 라면을 끓이면. 이런 수프에 대한 모욕, 라면에 대한 모욕. 근데 그 젊은 날에는 그 고단백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돈 없는 그 시절에는 같이 섞어야죠. 하여튼간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수프가 네. 참 괜찮은 음식이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네. 저도 아주 저 그 여행하다가 지쳤을 때 정말 네. 몸이 막 아프고 춥고 이랬을 때 따뜻한 수프 한 그릇으로 온몸에 온기가 돌았던.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네. 전 진짜 진심으로 네. 네. 내가 수프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수프 장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비즈니스로 예. 어. 네.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수프닷컴까지 아니 수프다 수프.co.kr까지 해가지고 했더니 수프라는 또 의류 브랜드가 있더만요. 이게. 아 있습니다. 예. 안 하신 게 다행입니다. 그러게요. 안 하신 게 지금 임 대표님 여기까지. 예. 아유 예. 큰일 나. 예. 그래서 수프지만 아주 수십 군데 돌아다니면서 먹었어. 아 예. 보니까 요즘에 또 오뚜기에서는 양송이 수프 라면이 나왔습니다. 먹고 싶진 않습니다. 네, 네. 그런 수프는 아 그런 수프라면 안 되겠다. 야 예. 그래도 네, 진짜 수프는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올해 고안에서 하는 영양도 좋고. 네. 그래서 결론은 캠벨 수프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어요. 어제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어차피 지금 먹고 사는 거에는 돈 쓴다. 거기서 가격도 올리다 보니까 실적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냥 뭐 지수는 됐고요. 음식료 업종 쪽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나. 근데 오늘 보니까 또 푸틴 대통령이 아니 우리 모스크바에서 200km 떨어진 여기를 공격해? 그래서 우리 핵무기 쓸 수 있어? 뭐 이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급도 이제 고물가 들썩하지 않나 싶어서 뭐 사료 가격들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고물 가격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음식료를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쪽에서 그쪽에 대한 변화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뭐 보니까 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해놓고 안 했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되기 시작해서 또 시장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종목이 있어요. 한컴 라이프케어. 네. 이 종목이 방독면 회사 쪽이거든요. 아, 네. 어제 보다 보니까 좀 적절하게 움직임이 나오더라는 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혹시나 움직이게 되면 차라리 사료주보다 이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나. 매매하기에는. 어제 사료주도 보고 이 종목도 봤는데 이 종목이 더 세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횡보 기어놓고 의미 있는 데 맞춰놓고 한번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아시죠? 단타. 단타. 네, 이런 개념적으로는 이런 쪽도 움직인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내일 뭐 이번 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가야 FOMC 회의와 함께 나오는 변화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드디어 한국. 네. 한국 증시 여기 안 왔으면 했는데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네. 요 밑에 이제 여기 또 확인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되 오늘 오전에는 반등 나올 것 같아요. 오전엔 보니까 이제 워낙 강세로 자리 잡으면서 시간에 야간 코스피 동향 보니까 약간 강세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오전 강할 때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잘못하게 되면 오전에 또 쭉 해놓고 외국인들 주식은 계속 파네? 그러면은 전강 후약 비슷하게 또 쭉 흔들릴 수 있는데 지금의 지수를 놓고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며칠 전에도 강조드렸던 2370 이 부분에서 지지권 확인하고 턴하는 거 봤었을 때 혹시 저가 매수를 타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지금 거래 보세요. 거래에 대한 힘 빠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 매도 기조가 나왔었을 때 이런 지지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그냥 외국인들 눈치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주식 참여자들의 심정. 그러면 아 시장은 약해. 하지만 시장이 약하다는 걸 관점을 보고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은 괜찮으냐. 그래서 종목들이 살아있느냐 아니냐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나마 종목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표현을 드리죠. 지수와 관련된 쪽은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종목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정적으로 해서 담은 오늘 좀 성과를 내고 마무리를 짓는 죄송합니다. 예. 또 그래서 내 단타란 얘기냐? 오늘은 하루살이도 아니고 반나절살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네.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저희는 적응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한정적으로 보시고요. 지수 쪽은 아직은 적어도 한 2370 볼 때까지는 지수 저가 매수는 좀 기다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 상태에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반발에 한번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또 두터운 가격대가 2400선이죠. 여기를 확 돌파해서 그러니까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힘 빠지기 시작하면서 돌아왔던 이런 단계들 이렇게 롤링을 타면서 계속 돌리려고 하는 단계들 이게 결국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오셨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돌림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포기하긴 그렇고 네. 가능성은 있다. 다시 반등할 수 있는 반등하는데 그게 추세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워낙 강세로 가고 흐름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반전돼야 되겠죠. 이런 시그널들 나오기 전까지는 돌아오게 되면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보고 또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변동폭이 아침 다르고 1시간 다르고 또 뒤에 1시간 다르고 이럴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단독적으로 국내 움직임만 보는데 지금까지 봤던 파생 상품 동향과 그러니까 선물하고 현물차의 베이시스를 봤을 때는 오늘 장중에는 그러니까 이 기조가 그대로 갈지 모르겠는데 장중에는 시도해도 결국에는 다음 월물을 바라보는 외국인들 시각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확인되고는 내일 또 다음 월물에 대한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동향들 말씀드리되 지금 외국인은 하락 쪽에 좀 더 무게를 삼고 있다. 이거는 옵션 얘기 드리면서 좀 드렸을 겁니다. 푸드 옵션을 왜 외국인들이 금액은 마이너스인데 수량은 많이 갖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실화돼서 외국인들이 좀 챙기는 분위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푸틴 이야기가 좀 안 나왔으면 네. 푸틴의 그 이야기가 없었으면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을 수 있을까요? 그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나요? 그런데 어제 딱 봤을 때 미국 시장에 시작했던 분위기 자체가 제 기준에는 밑으로 시작했거든요. 시작 자체가 이 밑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 제 기준 라인,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돌파하기 시작했던 건 11월 10일입니다. 딱 정확하게 한 달 남기고 기준점을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네요. 종가상으로는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달 동안에 무진장 열심히 돌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힘 빠져. 이런 상황들이죠. 푸틴의 이슈가 아니어도 지금 한 달에 열심히 노력했던 게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이제 힘 빠지는 단계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다시 뭔가 막 전환되는 힘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는 단계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네 마녀의 날인 오늘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인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주식 투자 기도 매매 종교가 됐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다. 서글픕니다만, 네, 그래도 오늘 보게 되면 항공주 쪽 계속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항공 쪽이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는 밀렸습니다. 어제 리오프닝 미국 쪽은 많이 약했습니다. 아, 네. 네. 에어버스가 항공기를 인도하는 거를 계약 대수를 700대 정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공 쪽 리오프닝 계속되게 되면 항공사들에서 항공기 필요하지 않아? 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해주다 보니까 다 같이 밀리더라고요. 근데 한국 쪽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게 오늘 지금 보면은 유가 하락했죠. 네. 게다가 원화는 강세로 갑니다. 다시 2300원대 초반대로 가려고 하는 기조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경기 침체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계속 갈까요? 이것도 못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항공주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근데 지금 11월 달 여객 지표 보게 되면은 거의 뭐 LCC 쪽은 코로나19 전대 수치까지도 막 시도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좀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LCC 다른 쪽 사기에는 왠지 자본 조정이 문제가 좀 꺼림칙해요. 그러니까 뭐 대차게 움직이다가 또 증자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증자가 끝난 제주항공 가지고 얘기가 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 동향을 보게 되면은 증자하고 나서도 가장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인데 근데 그러면 증자 이슈 끝나다 보니까 막상 자본 난입해서 증자 물량 들어온다.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그래서 LCC 쪽은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좀 회의적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대한항공만 보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급 보면은 기관 외국인 딱 달라붙어 있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여줬던 월봉상의 이제 저항을 보게 되면 딱 여기 지금부터 26,000부터 여기 한 3만 원대 사이가 저항이 무지 심합니다.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강력한 저항이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기술적인 저항이죠.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이제 거래 흐름들과 함께 막 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되면 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항공화물로 못 바꿨는데 여객으로 바꾼다. 당연하죠. 여객이 훨씬 더 마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기내식 두 번만 안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 분도 있다면서요. 남는 거 있으면 하나 더 이런 분들이 되게 많대요. 아, 기내식? 네, 기내식을. 네. 딱 인원 맞췄을 텐데. 인원 플러스 뭐 몇 개 안 될 텐데 그렇게 그래도 본전 뽑아야죠. 아무튼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추세 저항하고 나오는 부분들 돌파 시도하지 않나 하는 쪽에서 나오게 되면 대한항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임 대표님께서 기대하는 영화 아바라 2. 제가 기대했나요? 그러면 저 혼자 기대하는 영화. 네. 네. 좀 오늘 까칠하십니까? 오늘 좀 큐큐큐큐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TQ. 예. 그래서 영상 콘텐츠 쪽에서 최근에 보니까 드라마 인기 여전히 되고 있고요. 네, 재벌집 막내 아들 이제 20%대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인기 있다고 하는 쪽에서 아바타2 보니까 이번에 시사회 프라임 시사회인가? 어제 열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다들 이러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 네. 아바타에 대해서? 네. 그러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좋았다. 네. 그래요? 그럼 갑자기 또 기대감이 생기네. 거기다가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용산 아이파크몰 CGV를 검색해봤어요. 다 매진이에요. 초에가. 아, 그래요? 네, 다음 주인데 다음 주 그 토요일까지인가 다 매진이에요. 아, 일요일까지였나가 다 매진이들 전일석이. 그러면 그만큼 인기가 있던 거겠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바타2 쪽 계속 봐야겠다 이 생각이고요. 거기다가 캐릭터 관련주 또 뭐 그 SAMG 엔터 계속 강세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됐고 그러면 영화관 관련된 쪽에서 이제 CJ CGV를 보는데 하나 뭐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계속 수급도 안 좋고요. 근데 어차피 영화관 매진이게 되면은 그거를 반영하는 쪽에서는 이럴 때 또 티켓값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근데 요거랑 콘텐츠리 중앙이 있는데
컨텐츠리 중앙은 레몽레인과 비슷하게 똑같이 지분 갖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구조가 이쪽도 호재 이쪽도 호재잖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리 중앙과 CJ, CGV 뭘 살까 비교를 해봤는데 수급은 기관 쪽이 괜찮아요. 근데 저는 컨텐츠리 중앙 매매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다. 손해를 아니 수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수익을 네. 아 계속 손 한 서너 번 들어갔는데 그때마다 손절했었습니다. 기억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수급과 관련된 쪽은 컨텐츠리 중앙이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CJ, CGV 가도 그래서 에이 삐졌어라는 심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이게 더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원래는 이 종목이 디즈니 플러스 관련주 쪽으로 가장 강합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인데요. 이거는 몇 차례 매매를 해본 결과 상당히 셉니다. 이 뭔가 매수세가 아, 강하네요. 네, 울분에 찬 매수세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네, 뭐라고 이제는 저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또 몇 달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처럼 하루만 보는 사람들은 그치. 이런 거 센 거 매매합니다. 아니 근데 네. 아 걱정이 되는 게 저런 이렇게 좀 댓글들을 읽다 보면 우리 그렇죠.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네. 장중앤에서 저런 데 들어갔다가 생각 밖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물을 타시더라고. 아이고 그게 아니죠. 네. 물을 타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네. 그 꼬이는. 네. 그러니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하되 강하게 올라가는 힘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이 올랐으니까 급하게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전제로 하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무조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욕심만 크셨던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한 그것만 바라보고 계셨다가 하방에 대한 관리는 안 하신 거죠. 근데 그거는 진짜 그러면 내가 단기 매매에 안 맞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세요.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냥 계속 단기 매매 쪽으로 가시는데 아닙니다. 그럼 본인이 안 맞으시는 겁니다. 그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시장의 트렌드가 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고점에서 대응이 안 되겠다고 하면 대응 자체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아 지금 트렌드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어차피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아바타2로 도배될 거예요.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주가는 먼저 반영하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들 이걸 이해하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 예, 요즘 덱스터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아, 덱스터. 미국 드라마가 떠오르네. 저 다 봤습니다. 시즌2까지. 한 시즌1 정도 보다가 네. 아, 너무 잔인해가지고 너무 웃으면서 잔인한 짓을 해가지고 아, 그 명작이죠, 덱스터. 아, 덱스터. 아, 네. 아, 그 거기다가 워킹데드까지 보시게 되면은 끝! 전 좀비는 싫어해가지고 아, 예. 아이, 그래도 이렇게 좀 아,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덱스터라든가 위즈윅 스튜디오도 안 빠져요, 요즘 보면은. 네. 근데 이게 아마 이거를 기대를 하고 움직이는 반응인데 위즈윅은 오늘 아 컴투스 때문에 컴투스 위메이드 이쪽 계열들이 약간 또 다 오늘 위메이드를 보게 되면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또 이제 그래서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더라고 어제 저녁서부터. 네, 제가 위메이드 보면서 혹시나 손절로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39,000원대부터였습니다. 이 그러니까 한가 들어가기 전 고 이상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났는데 그때 아마 오늘 또 충격이 클 겁니다만 그 바로 회사에서 아마 그걸 대비하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원활하게 지갑을 통, 그러니까 지갑 이전을 통해서 다른 그러니까 4대 거래소 말고 다른 거래소 쪽을 돌 한국, 그러니까 닥사에 회원된 4대 거래소 말고 다른 거래소 쪽에서 거래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 얘기가 첫 번째 나왔고요. 두 번째는 해외 거래소 쪽에서 대응하실 수 있게 또 조만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 법적 대응 끝까지 가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 거래소가 네 번째가 뭘까? 네 번째 말고 다섯 번째가 뭘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불안하잖아요. 거래소 자체에 대한 불안함. 근데 이게 내용을 잘 보다 보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 내용들을. 박사가 보고를 그 관련된 내용들을 금감위에 얘기를 했답니다. 네. 금감위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라라고 나왔답니다. 그럼 여기서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이게 결론이거든요.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그냥 약간 객관적으로 중립? 네.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투자자분들 위메드 지금 시총이 1조 2천억이에요.
이런 것까지 다 감안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렇게 거래 정지 쪽으로 바라봤던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위메이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쪽이 맞고 이쪽이 틀리고 그런 건 아니던 간에 중립으로 바라봤던 당국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만약에 또 하한가 비슷하게 가게 되면 또 반등세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지향하는 바가 내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너무 리스크에 노출된 건지 이거는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네. 이건 본인의 결정이겠죠. 워낙 피 같은 돈 손실을 확정 짓는 거니까 하여튼 잘 참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영상 컨텐츠 아바타2 관련된 얘기 좀 드렸고요. 네. 사료 관련된 쪽은 오늘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계속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근데 저라면 음식료주가 낫겠다라고 봐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수급 관련된 쪽에서 종목들 좀 특이한 거 보게 되면은 지금 율촌화학이 오랜만에 어제 움직였습니다. 횡보하다가 거래 훅 들어오면서 이어지는데 누가 샀냐라고 봤더니 외국인 기관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갑자기 60만 주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고민하는데 뭐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고 그래서 율촌화학이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발전도 받다가 이때 한번 또 등락이 엄청 심했었죠. 그런 변화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어서 한번 보는데 박스권 돌파하기 이제 첫 몇 가지 조건 중에서는 괜찮게 보입니다만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그냥 쭉 갈까? 이것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또 포장재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 자체가 농심에 포장재를 하는데 요즘 화학 종목들은 이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학 종목들이 유가가 빠집니다. 그러면 유가가 올라서 그만큼 스프레드가 부담이 갔던 부분들이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기 시작하고 유가 하락하게 되면은 둘 다 좋은 호재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석유화학의 스프레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 거리는 게 그런 쪽이다라고 해서 다음엔 석유화학 관련된 쪽에서 이런 거 한번 보자. 지금 화학주, 그러니까 소위 경기 민감주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역시 제2의 리오프닝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중국의 철광석 가격도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움직인 종목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물론 포스코가 움직이는 게 맞겠지만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 뭐 거래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살짝 돌아가는 게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종목 중에서 더 네이처 홀딩스 이것도 좀 탄탄합니다. 요즘 올라가는데 분위기 보니까 거래가 잡아주더라고요. 네, 이런 모습 나오고 기관들 쪽에서 외국인들은 꾸준히 샀었고요. 기관들 어제 처음으로 매수했는데 여기 어떤 변화냐면은 더 네이처 홀딩스 저 내셔널 지오그래픽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많이 좋아했어요.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동물의 세계. 아 그렇죠. 우와 우와 이러면서 도마뱀 지나가는 거 관찰을 이거 이건데 거기다 NFL, 지프 네, 이런 브랜드인데 베라왕 이것도 있는 브랜드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유통하는 거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게 중국 쪽하고 조인트 벤처를 맺었습니다. 네, 맺기 시작해서 이제 중국 진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제2의 FNF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쪽에서 변화 나오는 거 좀 보자 라는 쪽에서 한때 다른 의류 업체들 이런 것도 싼 업체들 많습니다. 근데 브랜드를 갖추고 그게 중국에서 먹혀야 되겠죠. 거기다가 또 이 회사가 잘하는 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란 로고단 캐리어 또 여행 시즌이 돌아온다. 그러면 이것도 캐리어 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내 캐리어는 자연을 추구하는 우와 우와 이런 캐리어다 이러면은 뭔가 그만하겠습니다. 아니 맞아요. 네.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게 그냥 그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브랜드 네. 그리고 또 무게감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써가지고 성공하는 경우들이 화장품 쪽도 그렇고 많이 있어가지고 네. 혹시 저 코닥이라고 아시죠? 네. 코닥 필름을 그게 또 의류 브랜드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하여튼간 그런 좀 팬암 이런 것도 의류 브랜드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오늘 변동성 커질 것 같은데 네. 잘 관리하시고 일단 시장이 약합니다.
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